창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약간 그런 검증 시험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스타트업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제 전공 분야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가장 선호하는 투자자는 0이에요. 지분만 나눠주면 내가 팍팍 밀어줄 수 있을 텐데. 아, 넌 사기꾼 같아. 철수, 라떼는 말이야. 아, 라떼 is horse. 저는 나이 드신 분들 말도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경험이 있으신 분 같아요. 민수,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1,000만 원 투자하겠어. 약간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네요. 희연, 1억 원 지원하는 분. 저는 나이 방법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철수 씨가 이거 한잔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이제 새침대기처럼 잘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철수 씨로 하겠습니다. 저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나머지는 믿음직하지 않네요. 자, 2번. 스타트업이 가장 선호하는 업무 환경은 독립된 사무 공간. 이거 되게 중요하죠. 동그라미. 정확한 규율 아래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한 내무반. 만약에 이제 이게 철수 씨를 영입하게 되면 이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죠? 예. 네. C번.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핀란드식 사우나실. 왜 이런 게 있죠? 자, D번. 교통과 물류의 중심 옥천 허브. 네,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랑 B랑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철수 씨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규율 아래서 효율적인 업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B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영알람 채널이 그런 건 아니에요. 자, 3번. 생각보다 괜찮은 대상? A번. 경쟁 스타트업. 제 경쟁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원래 사람이 비교를 하면 불행해져요. 인플루언서. 스타트업이 주는 광고를 받는 인플루언서를 생각보다 많이 못 봤어요. 연예인은, 연예인도 인플루언서랑은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먹이업. 지금 보니까 뭐냐면 인플루언서, 연예인, 대기업은 같은 논리예요. 하지만 A, 경쟁 스타트업은 전혀 다른 논리죠. 그래서 철수 씨와 같이 정확한 규율 아래 분대식, 이제 경쟁 스타트업과도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을 지금 꾸려보고 싶습니다. 4번. 사업 모델 컨설팅.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이거 중요하죠. C번. 시장성 검증. 이 세상은 시장 논리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경쟁이 과열되지 않은 분야가 시장이 없죠. 근데 그거를 깨고 나오는 게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성이 검증돼야 한다 안 한다, 성장을 한다 안 한다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이폰을. D번. 좋아요 꾹, 구독 꾹. 이게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 왜냐면 좋아요를 눌러야 인기 동영상으로 가고, 인기 동영상으로 가면 그 스타트업은 떡상을. 원래 제가 경제학을 공부해서 알지만 공급이 먼저인 것도, 아니 수요가 먼저인 것도, 공급이 먼저여서. 자, 5번. A번. 기각급 인터넷 환경. 기본이죠, 21세기니까. B번. 쾌적한, 이거도 뭐 도덕적인 얘기죠. 맞는 말이죠. C번. 마약 탐지견. 스타트업 하면서. D번.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강의나 세미나. 이건 당연히 맞는 거죠. 이건 고민 없이 법에 반하는 일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철수 씨가 이거는 용납 안 할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한대 빨. 잠들기 전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A번. 다음 사무실은 어디로 옮겨야 할까? 좀 더 읽어볼게요. B번. 직원들 월급은 줄 수 있을까? 이번 달 운영비는 얼마가 나왔을까? 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돈 갖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혁신은 일어나지 않아요. 시장을 깰 수. 이거 고민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 생각하긴 하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D번이거든요. 내일 뭐 먹을까? A번. 22개 노선이 있는 출퇴근 버스. 출퇴근 버스는 굳이. B번. 출퇴근 시 전사원 선착순 3인 탑승 가능 엑스로이스 플렉스.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저는 알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번복동식 자전거 출퇴근. 이거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자, D번. 철수. 우리 투자자세요. 나 때는 말이야, 집에 갈 생각을 못했어.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오해를 사서 이제 꼰대처럼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 진짜 공감합니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24/7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일에 계속 매몰돼 있는 거예요. 근데 C, CD, D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C예요. 자전거 출퇴근. 원복동식이면 개빡셀 것 같은데. 저는 CD 이렇게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D. 가장 적합한 행사는? A번. 죄송한데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못 들어본 거면은 별로 인기 없는 거 아닌가요? 굳이 여기 가느니 차라리 영알람.
쇼미더머니 8, 프로듀스 X, 101 등 서바이벌 행사. 아, 오히려 저는 이게 먹힌다고 봐요. 어, 그럼 BC로 가야 되는데? 스타트업 행사. 이것도 A랑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답이 없는데요? 아니, 비슷한 맥락이면 AC가 AC 있네. 정답은 AC이긴 하네요. 문제풀이만 생각하면. 아, 자, D번. 일단 무조건 D는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챔피언스 리그 저 챔스 또 보고 왔거든요. 챔스를 보러 갔다 온 전으로 저희 채널이 떡상 D는 무조건 맞으니까 일단은 다 D가 들어가 있는 거만 하면은 CD인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테크크런치랑 슬러시에서 저한테 돈 많이 주는 거나 저 그거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신 있게 가겠습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저 그냥 여기다 쓰겠습니다. B, D. 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이거 중요해요. 이런 자세 되게 중요해요. A번 삼식 햄버거와 감튀.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아, 콜라는 안 줘요? 오케이, 일단 저 이거 보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 떡볶이와 튀김. 아, 이거는 무조건 안 돼요. 단백질이 없거든요. 자, C번 피자와 콜라. 콜라 다이어트 코크 되나요? 어, 그럼 당연히 C번은 저는 우수한 식단이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근데 이제 삼식 햄버거와 감튀 이 A번이 조금 애매해요. 인간은 3번 밥 먹으면 살 무조건 찌거든요. 아무리 엄복동식 자전거 출퇴근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이식 햄버거 감튀였으면 고민해 볼 수 있는데 A번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자와 콜라. 피자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피자 생각보다 괜찮은 음식이에요. 탄단지가 골고루 있는. 거기에 콜라. 이거 다이어트 콜라 같이 가면 되어도 괜찮거든요. 자, 이제 D번이라는 조건이 아주 크거든요. 지금 보니까 균형 잡힌 식단. 그냥 부족한 영양소 혹은 이 과잉되는 영양소 여기서 알아서 조절해 주셔서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D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데요, 이 식단? 제가 지금 가채점을 대충 해보면 10번을 맞았다고 가정하면 한두 개 틀린 거네요. 등급화 날 수 있는. 자, 10번. 이 모든 걸 지원하는 사업은? 이 모든 걸 지원하는 사업이 이 세상에 있다고? 다 해준다고, 진짜? 좋아요도 해주고, 구독도 해주고, 챔피언스 리그도 해줘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일단 호날두 씨는 그리고 C햄피온, 챔피온. 저는 이런 회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C잼. 그분 사업자 있어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면 이거밖에 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C랩. 해적회사 아니죠, 이거? 아, 지금 채점 하나요? 네, 채점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왜죠? 아니, 이거는 근데 누가 봐도 사기꾼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지분 투자가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아, 독립된 사무공간. 네, 뭐. 그러니까 해주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되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골랐는데. 해주시나요? 대기업이? 아유,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정말 삐뚤어지고 편협됐군요. 왜죠? 이건 정말 납득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쵸. 이걸 틀리면은 스타트업 하면 안 되죠. 1, 2, 3, 4 전부 다. AC? 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죠? 일 더 하면 안 되나요? 아, 제가 이건 저는 전혀 모르는 분야였었어요. 네. D 하나? 저는 그래도 피자 좋아하거든요. 맞은 걸 세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저 4개 맞았습니다. 40점짜리 사장님이네요. 어, 이거 근데 이렇게 잘 못했다고 해서 스타트업 못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이제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전 3번이 너무 충격적인 게 마치 대기업은 너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감히 대기업이 나와 말을 섞어주겠어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아 대단하네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이 모든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10번 문제에 보면 이건 맞았거든요. 제가 C랩에서 이 모든 걸 지원한다 저 때는 말이죠.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랬으면 나도 한 2년 늦게 시작했지. 아, 저도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시험이었고 진짜 꿀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제 주변에도 스타트업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막 있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알려주고 싶을 정도예요. 네, 진짜 삼성전자의 C랩. 아, C랩이 뭐의 약자예요? 아, C랩이 삼성랩 아니구나. 제가 이렇습니다. 네. 크리에이티브 랩. 이게 조건이 없어요? 저도 지원할 수 있나요? 나이 제한 있나요? 없습니까? 와. 만약에 제가 이거를 성과를 못 내면 제가 1억 뱉어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지분 투자 없이 1억 원 투자하는 분. 희연.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냐고요? 네?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영상 업로드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알려지기 전에 제가 먼저 할 거예요. 희연 씨 연락 주세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